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거북놀이가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연을 갖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여기 참석해 주신 높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좀 더 아껴주셔서 우리 거북놀이가 천안에 이어서 아니면 전국으로 많이 알려져서 문화재가 꼭 되는 날이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거북놀이 시연회를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공연 우리 거북놀이 시연을 해준 관원들한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판도 기대되시죠? 정말 기대되시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축하 공연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순서는요, 판소리 공연입니다, 여러분. 이 판소리는요,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에서도 인정한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죠. 그렇게 유명한데요. 지키면 달린 풍경들 만나 전홍들이 여름이 되면 또 금방 저승마시라 옛부터 일러 입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된들 와 이 경계 기빠 먹을게요 네, 그리고 참가하는 성이라고 오금율계의 사랑이 대개 넌 주이 강원백성경영 우리 부모님 사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치하죠 경기 메뉴요. 예, 계속 이어서는요, 예, 남도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남도 메뉴는요, 전라도 지방의 아주 대표라고 할 수 있고요. 꺾는 음과 그리고 애완성이 아주 특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전라도 메뉴 중에, 남도 메뉴 중에서도요, 동백가령과 그리고 대표적인 메뉴죠, 진도아리랑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남도민요까지 보셨는데요. 이제는 아주 이제 재밌는 남사당 놀이 중에서도 사자춤, 도파, 바란다, 한번 이렇게 했더니 전라도 괜찮다고. 그래서 충청도는 어떻게? 잘해요. 수고했어. 좋아요. 수고했어. 와 진짜 멋있어. 자 여러분 금방으로 사자춤 더 나아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주십시오. 너무 친해진 거 아니야?
세모. 아 근데 이놈을 해주를 뿌려야 되는데 세모 그쵸 또 딸려 또 들어갔다가 어. 아이 그리고는 써보는데 그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때려라 아 이놈이 번화가 왼쪽으로 한번 왔다가 아 이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왔다가 아,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양 다음 시기에 사과! 진짜 엄마지가 부탁 말고 어 뭔지 뭔지 여보게 그려 이번 대주는 좀 대주는 아니 문제주 잠시만요 저 박수 양반이 어 수업 사냥을 나갔다가 그렇지 아 매를 아. 내가 가짜 같아요? 박수도 안 치면서 뭘 가짜요? 가짜야, 여보게, 응. 내가 깜빡 잊었어. 뭘? 여기가 충청도지? 그렇지. 박수가 한 박자씩 늦지? 응, 원래 늦어. 이따 그죠? 집에 갈 때쯤 나와. 공연 갈 때쯤 하면 그렇지, 그냥 다 치려고. 응. 여보게, 어? 기다리는데 안 줄 거리가 없어. 아이 그래. 그래서 저기 천안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응. 다방구둥을 한 마리 사다가 그렇지 석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때려라 말이 많다.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응. 이번에 마지막 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태평무가 화려하고 아주 무겁고 아주 멋있는 춤이 바로 이 태평무입니다. 이 춤은요 아주 멋지고 활동적이고 이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학춤인데요. 이 학춤, 울산 학춤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울산 학춤은요 울산 지역의 개변 천신이라는 신선이요 학을 타고 내려와서 이런 전설이 있대요. 이 전설에서 유래한 춤인데요. 춤사위는 학의 움직이는 모양태를 울산 사람들이요 흉내내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됐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경사스럽고요 학춤을 추면요 아까 좀 전에 우리 거북놀이 보셨죠? 거북이도 오래 살아요? 짧게 살아요? 오래 살죠? 우리 학도 오래 살죠? 바로 오늘 학춤도 보시고 거북놀이도 보셨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아주 오늘 두 분이 함께 주실 텐데요 김영미 울산 사물 풍물놀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춤이 유명하고 멋있는 춤들은 경상도에서 많이 나고요 멋지고 구성진 소리는 전라도에서 많이 나고 멋진 풍물가락은 충청도에서 많이 났다는 예전 어르신들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사설이 좀 길었죠? 네 여러분 그럼 큰 박수로요 멋지는 울산 학춤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두 마리 하기요. 이곳 서북구청에 내려가지고 한껏 놀다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화롭게 소리를 내면서 아주 벌판지게 한 판을 맞춰서 노는 것이 이 모둠북 놀이입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우리 아까 전에 계속 선보여줬던 친구들인데요. 여러분들 추임새 많이 넣어주시고요. 추임새 많이, 그리고 잘생겼다 이렇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힘있는 모둠북 되었습니다. 우리 거북놀이 본전의 회장님이신 박찬정 선생님 모시고요. 마지막 끝인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약속을 받아요. 자, 천안의 문화를 살리겠습니까? 안 살리겠습니까? 살리겠습니다! 자, 다짐했죠? 예, 분명히 이 친구들은 천안의 역사를 찾아서 살려올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리더답! 자, 거기에 서 계세요. 자, 우리 거북놀이 관계자분들 다 나오세요. 자, 사장님, 자, 앞에서 바지는 안 줘도 되죠. 바지는 안고. 자, 거북놀이에 관련 되신 분들은 빨리 나와서 사진을 찍으시라니까요. 관련. 우리 머리.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